대추 따러 왔습니다.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여기는 좀 씨알 굵은 게 좀 있네요. 제대로 밀렸네요. 이 나무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도 대추가 그래도 꽤 열렸습니다. 대추 따를 때 제일 힘든 게 대추가 아니라 모기들 때문에 햇빛이 좀 나고 따야 됩니다. 대추나무가 참 많죠? 저희 돌아가신 제 여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닥 가운데 있던 대추나무를 다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 심으셔서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아이고, 두 박스 땄습니다. 그래도 한 나무가 많이 열려서 사다리 위에 올랐습니다. 예전에는 뭐 대나무로 틀어서 이렇게 수확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품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. 깨져서.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나무가 유일하게 잘 달린 대추밭인데 대추나무인데요. 이 나무는 복숭아밭에 약을 치면서 약이 그래도 조금 묻어가지고 수확이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열매가 맺고 나서는 약을 친 적이 없어서 그래도 이미나마 약을 조금이라도 묻으면 그래도 수확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저희 복숭아밭 정쟁입니다. 이게 넓죠. 40분다. 네 박스 정도 땄네요. 100kg까지는 안 되고 손으로 안 본 것 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수확이 대추는 된 것 같습니다.